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전북 세만근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세계 잼보리 대회, 아주 유명한 그런 대회죠. 잼보리 대회 지금 진행 상황이 무더위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네요. 이제 많은 그런 학생들이 전 세계로부터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라는 게 크고 또 지금 이제 SNS 같은 것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트위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SNS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내 신문들의 이제 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참 한마디로 올림픽도 치렀고 아시안 게임도 뭐 여러 번 치렀고 또 그리고 이 잼보리 대회는 또 강원도 고성에서 또 한두 번 정도 치렀죠. 국제 행사들을 진행해 본 그런 경험들이 충분한데 이걸 이제 그렇게 6년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런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일들 이제 폭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게 아마 벌레가 많은 모양입니다. 간척지니까. 그리고 간척지가 여의도 한 3배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 뭐 녹지라든지 더위를 피할 시설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국제 행사를 준비하게 되면은 발생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를 맞춰가지고 편의시설이란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보면서 이 사람들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한심하기도 하고 지금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물론 뭐 지금 한참 이런 문제들이 이제 파장이 확산되니까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무척 노력하겠지만 야 참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일보에서 완전 X판 국제망신 대형 사고 터질랴 사상 최악의 잼버리라고 그렇게 하네요. 이제 잼버리에 네 번 다섯 번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좀 덜 된 보니까 낮에는 폭염이고 또 모기가 그렇게 많답니다. 모기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날벌레 같은 것이 잼버리가 아니고 오징어 게임 촬영장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이제 설득력 있는 한 학부형이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잼버리에 참가한 학생들 같으면은 이런 샤워 시설 이런 것이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야 될 건데 남녀 공용이고 전기시설이 부족해가지고 휴대전화를 충전할 곳이 없고 이 화장실 수도 부족하고 뭐 참 말이 안 되는 실신한 외국인이 계속 실려오는데 전쟁통이 따로 없다. 직접 이제 이현훈이라고 아이들을 이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대회에 보낸 학부형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보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참 돈을 잘 빼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엉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게 비가 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뻘밭처럼 바뀌는 모양이에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이제 거의 뻘밭이지 않습니까? 푹푹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준비를 뭐 전 세계 걱정거리가 돼버렸다. 6년 준비했는데 벌레, 폭염, 모기, 뭐 편의시설 부족, 국제대회를 뭐 경험 개최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면 뭐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큰 행사인데 이렇게 큰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준비들이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그냥 타진이 되지 않습니까? 여의도 3배 정도 되네요. 간척지 특성상 한 분이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송재무시란 분이 48세인데 네 차례 국내외 잼버리에 본인이 학생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똑같은 간척세 했던 일본에서도 덥기는 했지만 배수 문제를 겪지 않았다.
폭우가 내린 이후에 폭염이 찾아온 새만금은 고온 다습한 날씨로 바닥이 뻘로 가득 차서 장화를 신고도 걷기 힘들다. 이런 상황인 것. 한국에 좋은 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뻘밭에서 그렇게 개최를 해야 되는지.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계속 경쟁을 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있으면 문정권이 이제 특정 지역을 선택을 했겠죠.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편의시설들을 보게 되면은 또 얼마나 예산들을 낭비했을까. 이거 누가 딱 보더라도 이게 그렇게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좀 야무지게 준비하고 각자가 맡은 일을 좀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꼭 나사 풀린 뭐처럼 보여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아마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모르겠던데 이 정도가 되면 몇천 명이나 참여했기 전 세계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SNS를 가지고 계속 부모들한테 타진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제공한 이현훈 씨 중3 아이가 모기 때문에 힘들고 너무 힘들고 그 이제 천막이 비닐이니까 그게 뭐 밤에도 한기 동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열기가 느껴지겠죠. 참 어쨌든 큰 사고 없이 뭐 제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 좀 제대로 합시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부끄러운 마음도 앞서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허술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그런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을 테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게끔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금 완간 1권부터 5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주변에 확산시켜서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